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컨텐츠의 주제는 쇼호스트의 물건편 2탄 레깅스 매니아입니다. 우후! 나보다 많이 사본 사람 없을걸? 나 하나만 보여줘도 돼? 야, 아래층에서 쫓아온다. 눈을 날라. 내가 맨날 이러고 있는데 얼마 팡팡 터지고 있어요 아주. 선배님 내 세계를 이해해줘요. 이게 뭐죠? 이게 레깅스를 구분한 건가요? 초급자에서부터 매니아까지. 이 초급자인가요? 오, 초급자인가요? 어머. 표정 빨리 살짝 해주세요. 이게 어디 거예요? 이거는 잭시믹스인데. 아, 잭시믹스. 네, 원래는 이제 초급자용으로는 너무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최애하는 두 가지의 번갈아인데. 잭시믹스는 품질 면에서는 어때요? 엄마가 막 빨아도 끝까지 생존하는 레깅스다. 아,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짱. 가격이 비싼 브랜드가 아니지만 내구성이 네.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말라 보이고 싶으면 그냥 잭시믹스를 사시면 돼요. 아, 제일 날씬해 보여. 아, 텐션감. 극찬이 말도 못하는데 지금 내구성도 좋아, 날씬해 보여. 아유. 비싼 거보다 이런 점은 좀 떨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보풀난다? 아, 너무 치명적인데? 나 이렇게 가볍게 웃으면 안 되는데. 쫀득함은 있는데. 아, 보풀 나는 채로 오래 가요? 네. 특히 기모 레깅스는 보풀이 금방 나는데. 아, 기모는 네. 여러분 뭐 기모가 있는 제품은 보풀을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각오하시고 그냥 입으시기에도 겨울에도 가성비가 또 가격이 좋으니까. 네, 그리고 여름에 일단 땀 많이 흘리니까 한 번에 계속 빨아야 되니까 사실 그런 용도로 쓰고 싶으시면 막 빨고 막 입기 좋은 좋네요. 걸로 해서 텐션감 1등으로 잭시믹스 가져와봤어요. 그러면 약간의 보정 느낌이 네, 있는 그런 레깅스로 잭시믹스 추천해드린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 룰루레몬을 좀 많이 입는 편인데 제가 룰루레몬을 입는 이유는 네. 룰루레몬의 28인치 사이즈가 있어요. 긴 거. 나는 못 입는 거. 이거 내가 모르고 샀다가 접어 입어. 아, 이건 근데 옆에 갈게. 레터링이 또 막 있네요. 근데 네. 이 질감을 제가 좋아해요. 약간 먹색이고 부드럽고 찰진 느낌? 그쵸. 그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땡땡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이 앞에가 조금 주름이 좀 잡혀. 네. 그렇죠. 주름이 좀 잡혀서 그 보정 느낌을 좋아하는 분은 이걸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대신에 이제 종류별로 라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아까 전에 하나 빼라 그래갖고 뺀 거 있는데 하나 들고 와도 돼? 진짜? 어머! 세상에! 이거 만져봐.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찰지죠? 파우더리한 애들이 진짜 좋아요. 좀 부드러운 편이고 좀 촉촉한 소재라서 아 이게 좀 고급 소재구나 라는 느낌이 있고 부드럽지만 땅땅하게 몸을 잡아주는 능력은 조금 모자른다. 네. 그래서 맞아요. 실제 운동하실 때는 그 대신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하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확실히 착용감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제가 잭시믹스가 텐션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하다고 어느 순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살이 조금씩 찌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얘는 진짜 그런 움직임을 거의 다 포용해주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 역시 다르네 이런 생각 좀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요거 이제 근데 요즘 레깅스가 어머, 제깅스 아닌가요? 옛날에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제깅스 스타일이에요. 제깅스 느낌 아닌가요? 이게 이제 아보카도라는 브랜드거든요. 아 근데 룩은 지금 발망이에요. 룩은 여기 패치 발망 스타일. 근데 이렇게 인디고 하면서 이렇게 워싱된 레깅스의 거의 원조 맛집이라 보셔도 돼요. 한정적이긴 하나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고 좋으니까 한번 입어보세요. 너무 궁금한데 입은 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난 이 색깔에 그거? 이... 앞에 가리고 싶어. 아, 그쵸, 이걸로 해. 이걸 어두운 걸로 해요. 미안해요. 아무리 쇼쇼해도 앞에 곤란해. 아니, 눈을 난다. 엄청난데? 아무거나 땡겨봐도 돼요? 아, 그럼 얌얌요. 근데 힘 좋다. 되게 좋아. 이거 대신에 너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막 몸매가 막 말라 보이진 않는 스타일이라. 아, 좀 두꺼워서 그래요? 네. 약간 글래머러스해 보일 수 있으면 주의. 약간 베티붐 몸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섹시하지가 않아. 섹시하지가 않아. 섹시하지가. 저런. 그래서 좀. 진짜 제일 날씬해 보인다. 요 둘 중에 아 이거 얼마나 날씬해? 치타 한번 갈까요? 아 주백냐 마마디 지와와 오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하게 날씬해 보여. 날씬해 보인다. 날씬해 보이고 있잖아. 네. 옆에 블랙 줄이 약간 앞으로 돌아와 있어가지고 괜찮네. 그래서 얘가 너무 피게 입으면 안 돼. 다리가 보이니까 이거 잘 만져. 잘 저기를 만져야 돼. 네. 양쪽 결을 딱 맞춰줬을 때 착시 효과가 엄청나요. 근데 날씬해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거기다가는 신발 뭐 신을 건데? 아 이거? 이거는 근데 사실 어머 그거는 지금 신발 밑창을 바지에 오려 붙였는데
이런 레깅스에 그 신발 신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그 라이온킹 노래 들으면서 운동화를 선배님 내 세계를 이해해줘요. 얘는 거의 요가계 수프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가 학원이 나 여기 좀 다니고 싶어하게 생긴데 선생님들은 부디무드라 입어요. 아, 나 이 짓걸 입어요. 네. 좀 자세 안 취해줘도 아, 저 선생님 무조건 물구나무 서겠지. 레깅스도 줄 서서 샀어요. 구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아, 이거 예쁘다. 진짜 광클릭해서 너무너무 어렵게 한 컬러를 샀어요. 아, 이게 그렇게 사기가 어려워요? 아, 사람들 미쳤어. 아, 부디무드라에 지금 요가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환장을 해요. 이 요가를 하면 그 무력이 없어진다는 건 다 거짓말인가 보다. 요가하는 사람들 다 이거 못 사서 난리가 났다. 그치. 얘네 둘은 당근에다가 안 팔릴 수 있거든요. 얘는 다 재고 없어요. 당근에서도 희소한 아이. 아, 네. 자랑할 만하네요. 네. 윗옷은 없어요, 여기는? 아, 윗옷 나오는데 오늘 레깅스만 갖고 오라며. 그럼 윗옷 특집해 주면 내가 또 들고 오지.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했지. 따로 또 봬요. 귀뚱으로도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뭐 여기서 있어요? 이제 만일에 원하신다면 알라딘 바지들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이제 다 요가 느낌 나네. 나마시떼. 내가 보니까 일단 무늬가 있어야 일어나네. 그 때가 묻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지만 패셔너블하게 묻혀져 있죠. 그럼. 이렇게 예쁘네. 이런 거 제가 되게 요즘에 좋아해서 저는 이 블루랑 저 차콜 레깅스 두 가지가 마음에 들어요. 어디 가죠? 하나씩 입을까? 지금? 좋아요. 근데 그럼 약간 전원일기 느낌 날 수 있는지. 나도 이걸 둘이 입고 있으면 힙하게 보이는 게 맞나. 그죠? 자, 그 전원일기 느낌 안 나려면 꼭 에르메스 슬리퍼 신으라고 우리 이솔지 씨가 디렉션을 저한테 줬어요. 이게 이런 신발이랑 좀 매칭을 해줘야 네. 아, 저게 그 부디무드라 정도 되나 그치. 보다 이런 그치, 느낌이 그쵸. 나나 보다. 네. 선배님 입은 김에 요가 자세나 하나 해. 할 줄 몰라요, 요가. 다리 한번 찢으면 요가지 뭐. 다리가 왜 찢어져요? 찢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필라테스에서도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안 찢어져요. 필라테스 선생님들은 다 다리가 찢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레이첼 선생님은 다리가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원래 발레리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발레 전공하지 않으셨어요? 여쭤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다리 안 찢어져도 발레 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면 할게요. 웃으면 보기 와야처럼 안 찢어지는 거 한번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해봐. 앞에 보고 미끄러지면 어머. 이렇게. 와, 우리 세영 선배가 몸개 간다.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 왔지. 이거 왜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왠지 이럴 거 예상했어. 진짜? 진짜. 바지는 마음에 들고 바지 비싸요, 이 집? 제가 광클 해드릴게요. 광클만 하면은 가격은 괜찮은가 보다. 룰루 정도라고 해야 되나? 룰루 정도? 인도네시아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인도네시아를 한번 가지. 나도? 같이 뭐. 나도? 그럼 가야지. 이거 사러. 가야지. 뭐 우리가 쇼스텝 물건이라는 게 어떤 뭐 아주 꼭 어떤 거여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솔지 씨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을 제가 보니까 레깅스예요. 우리 이솔지 씨의 클로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시죠? 요가 선생님들도 무료기 있습니다. 우리 쇼쇼TV 언니들 무료 화이팅 응원합니다. 안녕! 근데 진짜 딱 보자마자 롱숄 생각났어. 야! 저거 입으니까 좀 부티나는데? 뭔지 모르게. 이거 조금 더 날씬해 보이게 날씬해 주세요.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이제 약에 일단 의존을 조금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클로징을 하는데 본인만 앞에 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좁아서 살이 조금씩 찌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요. 뭐든 쓸 수 있겠지. 아, 진짜.